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쇠고기를 넣고 끓이는 미역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미역국 할 때요, 우선요, 쇠고기는 물에 담가서 핏물을 좀 제거하도록 하고요. 이게 저는 자른 미역을 준비했는데요. 미역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져서 나온 미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고, 꺼내서 언제든지 쓰기 쉬워서 이걸 쓰고요. 자른 미역은 이게 계량컵이랑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이게 반컵 준비하시고, 찬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육수 내는 동안에 이게 충분히 불려지거든요. 그럼 이거는 불려지도록 기다리고요. 불려지는 동안 육수 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냄비를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달궈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고기를 볶아서 냄비를 우선 충분히 좀 달궈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한 숟가락. 소고기는 이렇게 주물러서 우선 핏물을 좀 빼주겠습니다. 핏물을 좀 헹궈줬는데요. 자.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스푼 넣고 고기를 우선 볶아줍니다. 고기는 푹 끓여갖고 육수를 잘라야 되거든요. 고기를 푹 끓여야지 진한 육수가 나옵니다. 모든 국물 요리는 육수를 잘라야지 진하고 맛있거든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이 고기는 종이컵 한컵 분량이거든요. 쇠고기는 한 100g인데요. 국을 너무 많이 끓여도 남으니까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0g이면 될것 같습니다. 100g으로는 아무리 오래 끓여도 국물 맛이 진하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한 30분을 푹 끓여야 하는데 저는 멸치 육수를 반만 섞습니다. 상어 이모편 멸치 육수 끓이는 법 있거든요. 멸치 육수도 굉장히 진하게 끓여야 됩니다. 멸치 국물과 소고기 국물을 반반 섞으면 가족들이 멸치 넣었는지 눈치 못 챕니다. 이렇게 한번 끓이시면 눈치는 못 채면서 이상하게 국물이 맛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육수가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 소고기 육수 처음에 끓기 시작할 때 이런 거품이나 까만 거 이런 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져내시면 되는데 작게 낮춰놓고 30분만 푹 끓여서 소고기 육수를 일단 내겠습니다. 자, 이제 미역은 헹궈서 왔고요. 그리고 이 미역국에 들어가는 거는 재료가 이게 전부 다거든요. 마늘이나 대파 같은 건 넣지 않습니다. 마늘 향이 미역 국물 맛을 조금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미역국에는 마늘과 대파 같은 향신료를 쓰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육수가 다 끓여졌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소고기 볶고 할 때도 소금이나 국간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물 육수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이 미역에는 뭐 주무른다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워낙 미역이 깨끗해서 그냥 이렇게 한두 번만 헹궈서 넣으면 됩니다. 끓으면 또 불을 낮춰서 지금은 불 3개에서 끓고 난 다음에는 또 불을 낮춰서 한 20분만 끓이면 미역에서 또 맛있는 물이 다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저는 국을 끓이면서 간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국간은 저는 제일 마지막에 간을 하거든요. 미리 간을 해서 먹어보면 마지막에 좀 미역이나 고기 같은 데서 짠맛이 느껴지면 그 본연의 맛이 좀안 나거든요. 제가 국간을 마지막에 했더니 오히려 부드럽고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미역국은 이제 국물이 색깔을 보면 좀 많이 우러났는데요. 다 됐거든요. 다 되면은 마지막에 간은요. 이게 국간장입니다. 시판하는 국간장이라서 좀 색깔이 많이 안 진한 게 이게 좋거든요. 국간장 국물은 한 숟가락만 넣고요. 이렇게 색깔만 내면서 약간 감칠맛만 돋우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는 참치액. 참치액은 요즘 국물에 요리 마지막에 참치액 한 스푼은 국물의 맛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아주 마법의 액체입니다, 이게. 마지막 간은 꽃소금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넣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이 꽃소금은 개인의 취향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드셔보시고요. 부족하면, 뭔가 2% 부족하면 그 간이 부족한 거니까 소금을 정말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되고요. 싱겁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면은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의모의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모였습니다.